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길었던 롯데의 시범경기는 우승이라는 최고의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는데요. 하지만 시범경기는 시범경기일 뿐이니 결과보다는 그 안의 내용에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롯데의 시범경기 세부 내용들과 긍정적인 점들을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무래도 투수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전체 방어율 꼴찌를 기록한 롯데는 메이놀드 코치 등의 다양한 투수 쪽 코치 영입에 구장에도 변화를 주면서까지 올 시즌 투수진의 반등을 노려봤는데 다행히 시범경기에선 그런 변화가 굉장한 효과를 본 듯 했습니다. 롯데는 시범경기 기간 동안 6개의 피홈런만을 맞았는데 이는 6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피홈런 3위였던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사사구도 작년 리그 2위였을 때와 비교하면 리그 7위 수준까지 줄어든 모습을 보이며 투수진이 전체적으로 변화한 걸 보여줬는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구장의 효과인 홈런을 덜 맞고 자신감으로 인해 볼넷 덜 주는 것이 시범경기 기간엔 제대로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팀 평균 자책점은 3.08로 굉장히 좋아질 리그 3위에 랭크되며 투수진이 올 시즌 변화에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음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투수 친화적 구장으로 바뀌며 나름의 피해가 있을 거라 예상되는 타선 쪽은 어땠을까요? 우선 홈런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롯데는 시범경기 기간 동안 사직에서는 한 개의 홈런도 치지 못했고 원정 경기에서만 3개의 홈런을 치며 팀 홈런 9위를 기록하며 확실히 홈런이 줄어들었음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팀 타선 전체의 모습은 오히려 긍정적이었습니다. 우선 작년처럼 시범경기 기간에도 팀 타율 1위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으며 특히 팀 2루타가 2위로 굉장히 많은 수치를 기록했고 여기에 도루도 6위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시도와 성공을 해내며 홈런 없이도 점수를 많이 뽑아내는 타격으로 팀 득점 1위를 기록하는 시즌 전에 미리 예고했던 대로 체질 개선에 대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시범경기로 봤을 때 전체적인 올 시즌 롯데의 야구 색깔은 소총부대식 타격으로 조금씩 점수를 내고 탄탄한 투수진을 앞세워 승리하는 팀의 방향성과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이 될 것 같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졌는데요. 지금까지의 시범경기와 본게임을 보면 팀 세부 스탯 순위는 많이 바뀔 수 있지만 이런 근본적인 야구 색깔은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기에 롯데가 이번 시범경기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 이런 야구 색깔을 잘 유지하며 좋은 성적을 내길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올 시즌 시범경기가 유독 인상 깊었던 이유는 뎁스가 정말 단단해졌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롯데는 올해 다양한 포지션에서 팀 내 내부 경쟁 구도를 만들며 많은 선수들이 주전이 되기 위해 투지를 불태우도록 하는 형태로 상당히 큰 효과를 봤습니다. 경쟁 중인 선수들이 눈빛부터 달랐으며 평소 이상의 성적을 내는 것을 보며 그 효과가 엄청나다는 걸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시범경기에서 해당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하며 예상과는 다르게 경쟁 구도가 흘러가는 것도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놀랐던 건 포수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롯데는 올 시즌 지시환 안중열의 2인 체제로 시즌을 꾸려나갈 거라고 강하게 예상됐지만 시범경기 타율 5할을 기록하는 등 경보군이 꾸준히 좋은 활약을 하며 안중열을 밀어낼 듯한 전망을 보여줬습니다. 시범경기를 봤을 때는 우선 개막 포수 엔트리는 지시환 정보군 체제로 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밖에도 핫한 포지션인 유격수에서도 시범경기 내내 롯데의 핫 이슈로 떠오른 박승욱의 대활약으로 박승욱이 모두를 제치고 주전 유격수를 먹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외야 부분 역시 어느 정도 경험 있는 야수들보다 시범경기 동안 고승민, 조세진의 신진급 선수들이 급부상하며 주전 가능성까지 엿보이고 있기에 혼동스럽지만 반전 있는 재미를 선사해줬으므로 굉장히 이 경쟁 구도가 긍정적으로 느껴졌는데요. 이런 시범경기에서의 뜨거운 경쟁 구도는 주전을 찾는다는 본래의 목적을 위한 것이지만 경쟁하는 모든 선수들의 기량을 상승시켜 팀의 뎁스 강화에도 큰 도움을 주기에 본 경기에서도 팀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경쟁 구도를 본 게임에서도 성공적으로 유지시키며 내부 경쟁을 계속해 나간다면 이번 시범경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다양한 선수들이 모두 잘하며 팀 전체의 전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번 시범경기에서 크게 두 가지 이득을 봤다고 보여지는데요. 단단한 투수진 소총부대식 타격이라는 팀에 어울리는 성공적인 야구 색깔 확립, 그리고 내부 경쟁을 통한 뎁스 강화로 인한 전체적인 전력 강화였습니다. 이런 이득으로 롯데는 시범경기 우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이는 시범경기일 뿐 이제 이 시범경기에서 보여준 큰 두 가지 이득을 어떻게 본 경기에도 적용하고 유지하며 본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많은 롯데 팬들의 우려는 항상 시범경기만 잘했다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우승은 2011년 이후 처음인 생각보다 오랜만인 11년 만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승을 했던 11년도에는 가을야구에 진출했었으며 이전 10번의 우승 중 3번을 제외하고는 그 해에 롯데가 모두 가을야구에 진출했었습니다. 그렇기에 단지 시범경기 우승일 뿐이 될 수 있지만 이번 시범경기 우승은 무언가 롯데가 올 시즌 많은 여론의 예상을 깨고 가을야구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는 큰 의미로 돌아올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물론 이는 단지 팬으로서 저의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범경기에서 의미있던 내용들을 롯데가 성공적으로 유지해낼 수 있기만 한다면 본 게임에서도 롯데가 진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 시즌 롯데가 본 게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길 응원해주고 싶은데요. 롯데는 오늘 저녁 청백전을 통해 마지막 점검을 거치고 개막을 맞이합니다. 롯데가 이런 시범경기에서의 긍정적 내용들을 바탕으로 개막전부터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쭉쭉 뻗어나가길 응원해보겠습니다. 롯데 화이팅! 지금까지 머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승리의 롯데 화이팅!